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뒤를 이어서 이번에는 교과서 66페이지서부터 이제 67, 68, 69페이지까지 해당되는 부분, 프린트는 11, 12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슬람에 대해서는 잘 접한다가 별로 없죠. 바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당시 이 서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이 이제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동쪽에 있는 로마 제국은 남아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이 남아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은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렸냐면 동로마 제국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이 당시에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를 이루고 있었을 때, 그때 이쪽 지역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옛날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죠. 페르시아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지역들이 전부 다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였으니까 당시에 이 동로마 제국과, 즉 비잔틴 제국과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싸움을 벌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이쪽을 통해 가지고서 갈 수 있었던 비단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막혀버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물건을 옮겨와야 됐었던 많은 사람들은 전쟁터의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때 당시에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가지고서 이쪽 근처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라비아 반도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던 여러 개의 도시가 발달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카와 그 다음에 메디나와 같은 도시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 보다시피 바로 비잔틴 제국과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서로 싸워서 새로운 교역로가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업 발달이 되게 되는데, 그것은 메카와 메디나라고 한 도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역은 특별한 주인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살았거든요. 여러 개의 부족도 있었다 보니까 이들은 서로가 이 교역로를 차지하는 것이 엄청난 이득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 각각의 부족들이 이 교역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역로를 두고서 부족 간의 다툼이 되게 심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힘센 자는 계속해서 부를 많이 챙기고, 힘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소수의 귀족이 상업적인 부를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무하마드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 무하마드는 사실은 어렸을 때 좀 부유했었어요. 메카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이제 여였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삼촌인가 막 그럴 겁니다. 이분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살다가 삼촌이 이제 백을 써가지고 당시에 사막에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그런 대상 집단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마침 바로 그 대상 집단에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죽게 됐고, 그래서 그 대상 집단을 이제 그 아내였었던 사람이 대신 이끌게 됐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아내였던 사람이 새롭게 이번에 들어왔었던 이 무하마드를 되게 좋게 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무하마드에게 나름대로 특혜를 주다가 나중에는 이 무하마드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무하마드 입장에서는 좀 나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돈 많은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한순간에 갑자기 팔자가 피게 된 거죠. 뭐 이것까지는 좋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나이를 일정 정도 먹게 되자 그 다음부터 이 무하마드는 이제 뭐 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부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원래 좀 관심이 있었었던 종교와 그 다음에 사람이 수행, 수양
뭐 이런 것을 쌓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마치 예수가 그렇게 했다시피 바로 사막 한가운데 나가가지고서 어떤 동굴 같은 데를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수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동굴 바깥쪽에서 누군가가 이 무하마드를 불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군가 하고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바깥쪽에서는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닌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등에 날개가 달려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 나는 대천사 가브리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가브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크리스교에서도 이 대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가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바로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당신께서 왜 나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가브리엘이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에게 바로 읽어라 라고 딱 얘기를 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무하마드는 뭘 읽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가브리엘이 뭔가 줬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무하마드 거기에 쓰여지는 걸 읽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거기 아무것도 안 쓰여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때 당시에 가브리엘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가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서 이거 뭘 읽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때 당시에 이 가브리엘이 가가지고서 무하마드를 꼭 껴안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느냐? 사실은 그것은 무하마드 보고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무하마드가 이때 당시에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주는 것들을 그대로 전부 다 외워서 읽으란 이건 의미라고 보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브리엘은 이때 당시에 신의 말씀을 많이 전달해줬대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이 이슬람 말로 하면은 아람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쿠란이라고 한답니다. 거기서 이제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내용은 그때 당시에 이 가브리엘은 이렇게 했답니다. 이 무하마드에게 신의 말씀을 막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를 데리고서 엄청나게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무하마드에게 많은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물어보게 했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그래가지고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봤대요. 신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 크리스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이랍니다. 이게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신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셨던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내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들의 저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하마드가 물어보게 되자 이때 당시에 신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바로 이 땅에 내려보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내려보내게 되는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다 라고 딱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언자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그 말을 새기고서 많은 말씀을 듣고서 이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그것을 경전으로 집필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스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탄생했었던 종교가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이슬람교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처음에 바로 이 무하마드는 자신의 상단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메카에서 여러 개에 걸쳐 가지고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슬람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에서 이 이슬람교에서의 신을 그냥 알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알라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랍 사람들이 주로 믿었던 종교는 다신교였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무하마드가 주장했던 것은 유일신 신앙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랍 민족들이 이 무하마드의 상인 집단을 되게 좋아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들을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설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무하마드의 집단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주어서 그 결과 무하마드는 당시에 바로 그 메카라고 하는 자기가 있었던 그 출신 도시였었던 이 메카라고 하는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면서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서 현명한 중재자를 찾고 있었던 도시, 바로 그 근처에 있었던 메디나라고 하는 곳을 피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중재 같은 걸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를 바로 이슬람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나듯이 도망갔었던 그런 바로 그때를 바로 이슬람 달력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헤지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메디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점차 힘을 키웠었던 무하마드는 나중에 그 힘을 동원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는 메카까지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면서 당시에 이 메카에는 굉장히 유명한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거든요. 카바의 돌이라고 하는 흑석, 검은색 돌이 있었었는데 그 검은색 돌을 제외한 모든 그런 이제 다신교의 신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바로 하늘에 계신 그 알라신을 숭배를 하는 그런 신전으로서 만든 다음에 여기를 엄청나게 이제 신성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본격적으로 정복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 결과 무하마드 시대 때 이미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장악을 하게 되고 이쪽에 있었던 이 지역이 이제 시리아라고 불리는데 이 시리아 지역과 그 다음에 바로 이쪽에는 이집트 지역까지도 진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영토 확장을 해나갔었던 이 무하마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파란만장했던 삶을 끝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후계에게 바로 자신의 세력을 넘겨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이슬람교의 탄생 배경에서는 동감 1번 비잔티움 제국과 빈칸 읽겠습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새로운 교육로가 발전합니다. 거기까지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상업 발달 및 해안 도시가 번영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카, 그 다음에 메디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교육로를 두고 부족 간의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소수 귀족들이 상업적인 부를 독차지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무하마드 시대에서는 창시 중요하겠죠? 별표 1개. 자, 예언자 무하마드 박스. 먼저 이 종교 자체가 바로 크리스교 쪽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교의 아버지 격에 해당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와 크리스교를 모태로 삼아가지고서 유대교와 크리스교에서 주장했었던 여러 가지 예언자들 전부 다 이슬람교에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예수를 신으로 여기지 않고 이때 당시에 이 무하마드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모든 예언자들 중에서 최후의 예언자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만 이것을 더 붙였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크리스도교의 사천격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크리스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유일신 적어주겠습니다. 알라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 앞에 평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신 앞에 평등을 주장. 그리고 바로 동그라미 4번 바로 경전을 쿠란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었었죠. 자, 교세가 확장됩니다. 즉 처음에는 메카에서 포교를 하다가 메카에 있는 여러 귀족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축출당하게 됐었죠. 동그라미 1번 메카에서 귀족들의 탄압을 피해 메디나로 피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본다고 했었죠? 바로
해지라, 어이입니다. 어이, 해지라. 이슬람령의 기원. 동남 2번, 하지만 나중에 세력을 키우는 메카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동남 3번, 나중에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통일하게 되죠. 자,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 사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교 쪽에선 교회가 모든 크리스교인들의 바로 일상생활을 관장하듯이 이슬람 쪽에서는 바로 이 쿠란의 가르침이 모든 이슬람 사람들의 삶을 관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일 중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른바 오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7페이지도 나와 있는데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항상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 스스로 바로 이 무하마드를 신격화하지 않지만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5번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예배를 봅니다. 즉 성지였었던 메카, 이 메카를 향해 가지고서 하루에 5번에 걸쳐 가지고서 간단한 예배를 보죠. 몇 분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예배 자체가 횟수가 좀 많아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희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를 조금씩 이제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종교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덕목이 이 이슬람에 되게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같은 것을 아무리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전부 다 겪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른바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은 뭘 하냐면은 바로 이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은 해가 뜬 그 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정말 배가 많이 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렇게 배가 고픈 게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함을 몸속으로 깨달으라 이거죠. 바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단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에 단 한 번은 성지였었던 메카를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5개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이슬람 하면 사실은 여성의 삶을 굉장히 탄압하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유교라든가 크리스교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들보다도 훨씬 더 여성을 좀 더 많이 잘 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권리를 좀 더 많이 중요시했었고 이때 당시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들이 좀 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뭐 부르카라든가 그 다음에 히잡이라든가 같이 온몸을 싸매게 만드는 건 천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흑심을 품었었던 남자들에게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한다면 흑심도 안 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렇게 뭐 온몸을 좀 싸매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하죠. 나름대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을 이제 좀 더 많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비교해서 봤을 땐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권장을 합니다. 즉 책임지지 못할 거면 당연히 부인은 한 명만 얻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부인을 몇 명을 더 둬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 세계가 엄청나게 남자들이 외부로 싸우러 나가면서 많은 정복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자식들을 낳았었던 바로 이 아내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부유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여성들을 자신의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건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사실은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일부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해줬다라고 하는 건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좀 합리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특히 사막지대에서 있었던
있었던 삶을 갖고 있었었던 바로 이슬람 사람에게는 약간은 좀 그들의 상황에 맞는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악용돼 가지고서 이슬람 세력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쁜 고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사막지대에서 많은 음식, 먹을 것이 필요한 고기, 바로 이 돼지와 같은 동물들은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절대 키우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때문에 아예 종교적으로 이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전부 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돼지고기를 포함해서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을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 사람들은 먹게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있어서 우리는 보통 할랄 제품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 음주 같은 것도 역시 음주 같은 것을 금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신을 좀 먹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디어 프린트 11페이지를 넘어가고 이제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는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되냐면 68페이지를 보세요. 교과서 68페이지 정통 칼리프 시대 본격적으로 이슬람 제국이 확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통 칼리프 시대 때는 무하마드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게 되자 무하마드가 마지막 예언자인데 자기네들이 이끌 수 있는 이 무하마드가 죽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이걸 가지고서 많은 논쟁이 있었었는데 그 결과 바로 각 부족의 원로들이 처음엔 그랬어요. 무하마드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무하마드 자체가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의 계승자들은 정치와 종교적인 권력을 다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당시에 이 정통 칼리프 시대, 이 시대 때는 바로 무하마드의 계승자를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추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주변 지역을 굉장히 많이 정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들은 미친 듯이 공격을 해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일부긴 하지만은 당시에 비잔티 제국도 굉장히 많이 밀어붙입니다. 자,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집트 지역까지 장악을 해가지고서 비잔틴 제국에서부터 이집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뺏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영역을 계속해서 옆으로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들의 세력은 점차 힘이 굉장히 많이 커지는 모습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영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들은 바로 종교적인 탄압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 안 했었던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이슬람 세력들은 특정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바로 그 지역을 정복을 하고 거기에 딱 갔더니 거기에 바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있습니다. 이 이교도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슬람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슬람 사람들은 냅둬요, 그냥. 다른 종교 같으면 다 죽여버리고 신을 믿어라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냅둡니다. 즉, 쿠란의 구절 중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그분을 모르는 그들에게 바로 신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많은 내용들을 전파하도록 하여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그렇게 개종을 하지 않거든 그냥 냅둬라 라고 쿠란 경전에도 그렇게 있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이슬람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이교도들도 그냥 냅둡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약간에 해당하는 지지야라고 불리는 바로 사람 머리 숫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걷는 정도? 근데 그 걷는 정도에 해당하는 이 지지야라고 하는 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그러다가 이제 탄압을 받았었던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지지야만 내면 자기 종교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이슬람 세력이 다른 종교들보다도 훨씬 더 낫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실제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런 이교도들이 이슬람 지역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은 바로 지지야만 내면은 신앙과 재산의 자유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영역이 점차 확장이 되게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두 번째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는 왕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즉 4대 칼리프였었던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암살을 당하는데 이 암살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경쟁 가문이었었던 우마이야 가문이 이 알리 세력을 제외하고 나서 자기네들이 칼리프 자리를 실력으로 차지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다 자기네 손으로 장악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 중에서 4대 칼리프 알리가 바로 무하마드의 후손에 해당되는 건 사람이야 볼 수 있었었는데 우마이야 가문은 그거하고 좀 관련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들이 이제 서로 싸움을 되게 많이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는 알리의 후손이 계속해서 칼리프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들, 이들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원리 원칙에 따라서 바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쿠란에 대한 다른 식의 해석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읽어서 우리는 시아파로 가죠. 여러분 68페이지에 혹은 프린트에도 나와 있는데 예언자 무하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반드시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비교해서 봤을 때 수니파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요. 즉 쿠란에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그 속에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 같은 것들 말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경우에는 전체 이슬람 공동체의 지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칼리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시아파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이 지금까지 연결됩니다. 현재 봤을 때 대표적인 그 시아파 국가에 해당된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현재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슬람 국가들의 상당수는 전부 다 이 수니파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우마이야 왕조는 점점 힘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자,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으로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점점 힘을 키워 나갔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앙아시아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장악을 합니다. 즉 영역을 계속 넓혀가서 당시 이들은 바로 이베리아 반도 이 유럽에 있는 스페인 있는 지역까지도 다 전부 다 정복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굉장히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 뭐라고 할까 이슬람 세력은 엄청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되게 많이 발달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우마이야 가문이 정책을 시행했던 것들이 사실상 아랍인들, 민족적 의미에서의 아랍인들은 대우를 하는데 이슬람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랍인이 아닌 즉 민족적인 의미에서의 아랍인이 아닌 아랍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차별을 했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지지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지야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종교를 안 믿으면 그러면 지지야를 안 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들의 경우에는 이 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에는 비아랍인이긴 하지만 이슬람교도인 사람들에게도 바로 인두세로서 세금을 걷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국가의 주요 관직들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바로 즉 민족적인 의미에서 바로 아랍인들만 등용을 하고 비아랍인이기는 하지만 바로 이슬람 교도였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이슬람의 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우마이야 왕조 이것을 현재 지키고 있습니까? 전혀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비아랍인 출신에 해당됐었던 이슬람 교도인들에게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사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이 아바스 가문이 또 다른 유력한 가문이었던 아바스 가문이 시아파들과 손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아랍인 출신에 해당되는 이슬람교들과 같이 손을 잡고서 이때 당시에 이 우마이야 왕조 자체를 뒤엎어버립니다. 뒤엎어버리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모든 영역은 전부 다 바로 아바스 왕조가 완벽하게 차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죠. 다만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가 아바스 왕조의 그 우세함을 인정을 해가지고 인정을 해준 대신에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 머무는 것은 허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었던 이 우마이야 왕조의 가문의 세력들을 거기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있었던 이 우마이야 왕조 가문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바로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가 사실상 칼리프의 지위를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가 칼리프 자리를 차지했을 때에 가장 큰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비아랍인 출신에 해당되는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거였거든요.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 아바스 왕조는 본격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즉, 비아랍인이었었던 이슬람교도들도 전부 다 인두세를 면제시켜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출세 같은 거에서도 역시 아랍인만 더 우대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민족 차별 없애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사실상 아바스 왕조 때에 사실 여러분들 쿠라는 번역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쿠라는 번역이 금지가 돼 있긴 한데 당연히 이슬람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쿠란을 알아야겠죠. 쿠란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아랍인들의 글씨인 아랍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쿠란을, 즉 이슬람교를 믿고 그 다음에 쿠란에 쓰여져 있는 아랍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다, 즉 아랍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모든 그런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다가 형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진격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때 배웠었던 바로 당나라와 대판 붙어요. 당나라는 당시에 서방 지역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확장해 나가다가 이 아바스 왕조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게 됐죠. 근데 이 싸움에서 그만 아바스 왕조에게 당나라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탈라스 전투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탈라스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었던 당나라의 바로 병사들 중에서 일부가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이 이슬람 쪽에서는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종이를 활용해가지고서 바로 학문과 문화와 예술을 엄청나게 발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탈라스 전투를 승리하게 되면서 종이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거기에 더불어서 중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도 더 장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서교역로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가 바그다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그다드는 동방과 서방이 지나가는 이 비단길이 지나가는 곳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교역과 그 다음에 학문과 예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로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후 우마이야 왕조는 계속해서 힘이 세지게 됐었 계속해서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가 처음에 잘 나갔다가 나중에 조금씩 힘이 약해져요. 힘이 약해지게 되니까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부정하면서 시아파 계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집트 지역을 차지해가지고서 이 지역을 자기네들끼리 완벽하게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왕조를 이끌어서 바로 파티마 왕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파티마 왕조가 나중에 와서 여기서 이 이집트 지역을 장악을 하고 거기서 칼리프를 스스로 칭하기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이슬람 세력은 크게 세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 정동 칼리프 시대. 무하마드 사후. 자, 동그라미 1번. 정치,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무하마드의 계승자. 뭐라고 했었죠? 바로 칼리프. 칼리프가 선출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정동 칼리프 시대에다가 별표 하나. 자, 동그라미 2번.
1번, 자, 정치,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무하마드의 계승자 칼리프 선출, 동그라미 2번, 사사왕조 페르시아 정복, 동그라미 3번, 시리아와 이집트 진출, 그리고, 자, 밑줄 칩니다. 인두세, 이때 당시 인두세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걷는 인두세. 이 바로 지지야, 지즈야. 지지야를 내면 신앙과 재산의 자유를 인정받게 됩니다. 때문에 정복지의 주민들이 정복을 당하면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아예 그냥 자발적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많았었죠. 두 번째, 우마이야 왕조 별표 하나. 4대 칼리프 누구라고 했었죠? 바로 알리. 알리가 암살된 이후에는 우마이야 가문 자체가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아예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빈칸 읽겠습니다. 시아파, 그 다음에 수니파. 자, 영토 팽창에서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자,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다마스쿠스. 자,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 2개, 정책에서는 아랍인 중심주의를 추진을 했었다고 해요. 즉, 아랍인에게 좀더 우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볼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 아랍인만 출세. 동그라미 2번,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에게도 과세를 했다는 점. 이것 때문에 비아랍인 이슬람교도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바로 비아랍인 이슬람교도들의 지지와 시아파의 지지를 받았었던 이 아바스 가문이 이때 당시 들고 일어나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켰다고 했었죠. 자, 아바스 왕조 시대 때는 별표 2개, 정책에서 동그라미 1번, 비아랍인 이슬람교도의 인두세 면제, 동그라미 2번, 관리 등용 등으로 이슬람법의 평등주의에 따라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민족차별, 이 민족차별을 없애는 통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박수치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이슬람 제국으로 발달을 하게 되었었다. 자, 발전에서는 동그라미 1번, 당나라와 싸웠었던, 아바스 왕조와 당나라가 싸웠었던 전투의 이름이 뭐였었죠? 바로 탈라스 전투. 탈라스 전투에서의 승리로 동서 교역론을 장악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수도였던 바그다드 적겠습니다. 바그다드가 교역과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됩니다. 발전에다가 또 역시 별표 하나 쳐주세요. 네, 나중에 와선 동그라미 4번 별표 반개 쳐줍니다. 다양한 이슬람 세계 형성에서는 아바스 왕조 이외에도 나중에 가서 이베리아 반도에 살아남았었던 우마이야 왕조, 즉 후우마이야 왕조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지역에선 나중에 등장했었던 파티마 왕조 박스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계가 조금씩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